안녕하세요. 집합테레비의 집합입니다. 오늘 저희는 곡성에 위치해 있는 청계동 솔바람 야영장에 왔습니다. 여기는 저희가 캠핑 초창기 때 한번 와보려고 도전을 했다가 예약이 항상 차 있어서 초창기 때 못 오고 그냥 급하게 예약을 했는데 좋은 자리가 나서 이번에 오게 된 캠핑장입니다. 계곡물은 많이 말라있기는 한데 그래도 이제는 더위가 좀 지나가서 약간 가을 같은 분위기의 느낌이 나서 아주 시원하고 미니멀하게 챙겨왔습니다. 오늘은 DOD 도플갱어 타프의 오파러스 3를 칠 건데 여기가 데크가 그렇게 엄청 크진 않고 적당히 아담해서 딱 그 정도의 사이즈로 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딱 이 정도의 데크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나무가 이렇게 중간에 껴있거든요. 여기 사이트들은 대부분 이렇게 나무가 중간중간 살아있어서 배치도를 보시면 이 중간에 나무에서부터 여기 데크까지의 크기가 얼마인가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참고해서 오시면 되시고요. 저희는 17번 데크를 왔고요. 한번 이제 설치를 하고 캠핑을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입한 웨빙이에요. 웨빙. 이렇게 타프용 웨빙을 하나 샀는데 이걸로 메인 폴대를 튼튼하게 묶어볼 생각입니다. 비주님이 BTS를 좋아해서 BTS 색깔로 샀어요. 보라보라해. 웨빙을 써봅시다. 이렇게 좁은 데크에서 타프를 칠 때는 오징어 데크팩으로 바닥에다가 로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저런 난간 같은 데다 고정을 해서 설치를 하는 게 좋은데 이 웨빙 같은 경우는 풀 수가 없잖아요. 울타리에 묶으려면. 그래서 이렇게 끈을 하나 챙겨서 얘로 풀어줘서 울타리에 묶어서 확실하게 고정을 해줄 겁니다. 이러면 굉장히 튼튼하게 잘 될 거예요. 여기 데크가 너무 좁아서 타프 치는 데 좀 애를 먹었네요. 한번 보여드리면 네, 웨빙 끝부분도 거의 최대까지 다 당겼을 정도로 팽팽하게 다 당겼고 반대쪽도 마찬가지고 이거 좁아가지고 타프를 여유롭게 칠 공간이 없어요. 여기도 보시면 끝에 다죠.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 싶어서 여기 밑으로 이렇게 돌려서 이쪽으로 로프 여유 공간을 만들어냈습니다. 여기 밑에서 당겨서 위에서 힘을 받겠죠. 다른 쪽도 다 이렇게 해주고 반대편은 여기가 지쳐 계시고요. 나무가 이렇게 걸려가지고 이런 모양이에요. 여기가 이렇게 꺾였죠. 그래서 여기만 바닥 탁지를 해주고
생겼습니다. 살짝 삐뚤이. 그래도 이쁘네요. 이제 세팅을 막 끝냈습니다. 좀 다사다난한 과정들이 있어가지고 덥긴 덥네요. 역시 아직도 여름이긴 여름인가봐요. 그래도 이상하게 캠핑을 계속해도 문제점들이 계속 나오고 그 난간을 계속 헤쳐나가면서 나름의 노하우가 계속 쌓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새로운 거를 익혔네요. 좁은 곳에서 탑을 어떻게 쳐야 되는가 뭐 이러면서 즐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17번 여기는 바로 옆에 관리사무소랑 저기 옆에 설거지 하는 곳, 취사구역과 화장실도 바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편의성에서는 굉장히 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데크들과 다르게 여기는 약간 어떻게 보면 데크들이 굉장히 다닥다닥 붙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좀 단독적인 느낌이 나서 그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는 데크들과는 조금은 독립적인 느낌을 그나마 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아담한 곳이네요. 오랜만에 이런 아담한 곳 와봅니다. 이제 닭발 먹고 멸치 시원하게 마시고 좀 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닭발 다 태운 거야? 응, 이거 뜯어. 닭발 뜯어봅시다. 오, 닭발 냄새 너무 좋다. 오, 이 매콤한 냄새. 뜨거. 닭발입니다, 닭발. 어제 저희가 되게 좋아하는 저희가 셀프웨딩을 했었는데 그 셀프웨딩을 성심성의껏 도와주셨던 저희가 좋아하는 그 부부님들께서 사주신 닭발입니다. 어우 시원해. 너무 멀다. 내가 여기 옆으로 갈까? 응. 너무 멀어. 잘 먹겠습니다. 양념이 엄청 매콤한 것 같아. 이 순한 맛이래. 아까 냄새가. 뼈 어떠나? 진짜 맛있다. 부드럽다. 응. 은득이 누님이 좋아할 만하다. 맛있네. 녹네. 여기 진짜 맛있다. 야, 괜찮은데? 거기까지 사러 갈 만하다. 진짜 맛있어. 아, 여기 밑에는 아직 안 익었네. 차가워도 괜찮지? 아프지만 않으면 한 번만 다시 할까, 그럼? 누가 갔다 올래? 한 3분? 3분. 먹겠습니다. 너무 뜨겁다. 너무 뜨거워? 응, 계란찜 뭐 일단 먹어볼까? 맛있다. 먹어볼까? 어머, 너무 뜨거운데? 좀 끝에 잡고 먹어. 끝에만 잡으면 괜찮아. 그래? 맛있어. 근데 양념은 진짜 맛있어. 닭발인데도 살이 은근히 많고 부드러워. 나중에 사 먹어야겠어. 이건 진짜 사 먹을 만하다. 대전 가서.
진짜 술이 술술 들어간다. 너무 맛있습니까? 희생당한 닭발들 3분의 2는 비주님이 다 드셨습니다. 우와. 오, 이거 봐, 오는 거 봐. 와, 이거 오는 거 봐. 우와. 이거 봐, 봐, 봐.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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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와, 신기하다. 우리 비주님께서 웨빙 끈 선 정리를 아주 잘하셨습니다. 여기가 19번인데요. 이 입구가 넓으니까 좋긴 하네요. 여기 오실 때 이렇게 진입하는 입구가 넓은 곳을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그 옆에 계곡이. 발을 한번 담가보겠습니다. 오, 차갑지. 근데 그래도 엄청 차갑지는 않은데? 적당히 차가운데? 그냥 시원하네, 시원해. 근데 올해는 못 놀겠다. 이 정도 수위되는 곳으로 들어왔는데 놀만 하네요. 근데 제가 물옷이 아니라 더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밑에서 위로 사이트를 보니까 분위기가 다르네요. 무료에서 봤을 때보다 계곡 쪽에서 봤을 때가 훨씬 이쁘네요. 사이트가 이렇게 풍경도 훨씬 좋고요. 말랐어. 이 위에 글램핑도 있네요. 글램핑. 참 시원한 캠핑장인 것 같습니다. 도로가 옆에 붙어있어가지고 시끄러울까 생각했는데 그렇게 시끄럽지도 않고 옆에 계곡도 놀기 좋게 딱 사장님이 잘 가꿔 놓으셔가지고 가족 단위로 와서 놀기에도 굉장히 좋은 곳인 것 같아요. 지금은 뭐 한여름이 아니라서 시원한 걸 수도 있겠지만 평상시에도 그렇게 엄청 더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이트도 많고요. 여기 33번도 괜찮네요. 나무가 중간에 우선 없어가지고 넓게 펼칠 수 있고 그것도 깔끔하고 바로 뒤에 이렇게 분리수거장이랑 설거지 화장실도 있습니다. 여기 33번 있는 이쪽 라인이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조금만 봐. 또 미끄럼. 뭔가 지금 산책을 다녀왔는데 저희만 너무 부부 캠핑인 것 같고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다 가족 단위의 자녀분들 둔 가족 캠핑인 것 같아서 뭔가 우리도 빨리 자녀를 만들어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to say, but I know that you can help. Will it last the day? I don't know, but with each fight, I don't want the pain. 완성. I don't want the stain to stay on a lie. I don't want to fade. I don't want to fade away from our life.여기는 되게 벌레가 많네요. 곤충이 많네요, 곤충이. 아까 사마귀도 있었는데 저희 지금 탑구이로 저기 방앗개비 같은데? 방앗개비도 올라오고 어렸을 때 많이 봤던 곤충들이 보입니다. 추억 돋는 곳이군요. 여기만 딱 있어. 나렸대. 먹음. 안 풀었어. 옛날에 아빠랑 한번. 우리 아담하니까 이렇게 오붓하지 않아? 좀 뭔가 아담한 맛이 있어. 그 우리 고흥 때랑 다르게. 고흥은 너무 넓어. 넓고 쾌적해가지고. 진짜. 매운 100kg잖아. 또
보였어. 오, 뭐야, 이거 멋있게 나왔어? 그치. 오. 해리포터 같다. 오, 어디 가지도 못하고, 왜 이렇게 없었어? 제일 수 있을 것 같아. 딱 비가 왔으면 아, 눈부터 온 것 같아. 아, 우정 캠핑 한번 해보고 싶네. 그냥 좀 하자. 아, 저 너무, 그때 살짝 느꼈는데, 캠핑 좋아하는데. Is it safe? Is it safe?